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벌써 고향에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각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도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성기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과 가족들을 마중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들뜬 표정입니다. 두 손 가득 가방과 선물을 든 귀성객들은 현재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명절 터미널로 도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표소 앞에는 역귀성객과 또 고향으로 가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2만여 명이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이용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버스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는 5시간 40분, 목포까지는 6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정체는 자정쯤 풀릴 예정입니다. 이 시각 광주 송정역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해 광주 전남으로 오는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된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짧아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연휴 첫날인 내일 귀성 행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KBC 최선길입니다.